여러분, 유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투명함? 위험함?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유리의 틀을 벗어나서 특별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기업이 있다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대한민국 유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마법의 손을 만나러 유림이 왔다. 와, 역시 유리 공장이니까 곳곳에 유리들이 막 보이고 있고요. 오, 저기는 지금 직원분들이 한창 열심히 작업 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처럼 생기신 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맞으실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누가 봐도 대표님인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대표님, 제가 특별한 유리가 있다 해서 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특별함은 없고 그냥 일반 유리들만 보이는데요? 네, 저희 공장에서는 일반 유리나 강화 유리를 두 장의 유리를 접합을 해서 안전접합 유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두 장의 유리를 적합해서요? 네. 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유리처럼 보여요. 아, 이 유리는 강화 유리입니다. 이게 강화 유리예요? 네. 딱만 하나? 네. 유리는 굉장히 안전한 소재지만 네. 충격이나 파손이 되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알고 있잖아요. 유리는 위험하다, 조심해야 네. 된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안전하다 이거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유리가 파손이 돼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접합 유리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장에서는 액상의 레진을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주입을 하여서 네. 안전접합 유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합한다는 게 조금 생소해서 네. 혹시 공정 과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접합하는 공정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산업 전반에 적용하며 대체 불가능한 소재 유리. 그만큼 좋은 기술의 확보는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이 성장하는 뛰어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표님, 지금 유리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공정은 유리를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오. 이 세척기 안에서 깨끗한 물과 브러쉬로 유리 표면을 깨끗하게 물 세척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대형 식기 세척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유리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먼지, 유리가루들을 완벽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표면을 세척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표면에 남아있는 물기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바람으로 풀어서 유리에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씻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도 다 기기로 하시는 거네요? 네. 기업은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보분자 소재를 접목. 기존 유리의 보온, 강도, 시공의 단점을 해결한 신개념 유리를 탄생시켰다. 유리를 완벽하게 세척한 뒤 본격적인 합지가 진행되는데 이것 또한 단순히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던데. 대표님, 이게 지금 아까 그 전 작업에서 했던 그건가요? 네, 두 장의 유리를 붙이는 공정인데요. 네. 두 장의 유리가 붙었을 때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스테이서로 공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차 없이 접합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로 이루어지는 작업. 한 장의 유리처럼 보이지만 사이에는 균일한 공격이 존재한다. 다음 작업에 기업 기술에 집약체가 담겨져 있다는데 대표님,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합지가 된 유리를 네. 여기에서는 액상의 레진을 주입하는 공정입니다. 두 장의 유리가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액상의 레진을 정량으로 이 유리 면적에 맞게 네. 이 정확하게 정량을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약간 벌어져 있는데 혹시 여기로 넣는 거예요? 네, 이 틈으로 네. 액상의 레진을 정량을 주입을 해서 네. 그리고 저희는 주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오, 근데 그걸 액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액상 레진은 가전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모바일 쪽에서 접착을 하는 UV 공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적고 용재가 없는, 냄새가 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쫙 다 듣고 나니까 이 특별한 유리는 특별한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액상으로 넣다 보니까 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친환경 유리 접합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 손이 많이 닿아도 또 안전함을 모두 다 강조했다고 하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액상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 함께 보실까요? 유리 내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기에 맞는 정량의 레진을 주입. 레진 안에는 열 차단, 나노 컬러, 접합 소재 기술이 접목.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유리로 변신한다. 많은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모두 친환경 자재만 사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해결했다. 그 후 레진을 단단하게 굳히는 UV 경화 작업을 진행한다.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지금 기계에서 나와서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 네, 이건 UV 경화 작용 과정을 다 끝내고 기포나 이물질이 없는지 육안으로 최종 검사를 하고 납품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UV 경화 작업을 끝내고 다시 육안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UV 경화 과정을 통해서 안에 있는 액상을 단단하게 경화를 시켜서 안전하게 유리를 접합시켜가지고 이 유리가 깨지거나 할 때도 비산되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다 굳혀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만져봐도 되나요? 네, 좀 뜨거운데 조심해서 한번 만져보시죠. 모든 공정을 거쳐 한 장의 유리로 변한 제품은 안전하게 포장되어 고객에게 전달. 녹록치 않은 작업이나 아름다운 자태의 유리로 보답받는다고. 네,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안 보여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 제품은 저희가 개발한 컬러 스마트 안전 접합 유리입니다. 컬러 스마트 안전 접합 유리면 지금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네, 이 제품은 스마트 글라스 제품으로 전기가 통하면 투명해지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투명한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 제품입니다. 와, 여러분, 제 이름이 컬러 스마트 안전 접합 유리래요. 이름에 스마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리모컨 하나로 딱 버튼을 누르면 불투명해졌던 유리가 투명해지고, 투명했던 유리가 불투명해지고, 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조율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전기를 통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 기업 회의실은 물론 인테리어, 건물 외장재 등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많은 곳에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할 때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와, 아니 대표님 아까 그 피디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안전접합 유리가 제조되는 공정을 보셨고요. 네. 실제 이렇게 제작이 된 제품을 저희는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간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컬러와 열 차단 성능, 그리고 소음 저감 성능, 안전접합도 테스트, 그리고 자외선 차단 테스트까지 네. 저희가 간이 테스트 환경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와, 다섯 가지나요? 네. 와, 그럼 가보시죠. 네. 오, 다섯 가지나 실험을 한다는 거죠? 네. 와. 확인하러 실험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제품은 네. 컬러 안전 접합 유리 제품입니다. 와, 아니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색도 있고 색깔이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아까 보셨던 그 액상 접합 유리 공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노 컬러 기술을 응용을 해서 그래서 다양한 색깔과 그리고 투과율까지 조절이 가능하게 저희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조색 기술로 다양한 색 구현은 물론 완벽한 자외선 차단 능력을 자랑하며 열 차단 기능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조건을 갖췄다. 더불어
소음 실험을 통해 3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우수한 소음 차단 성능까지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파괴 실험만이 남았는데. 자, 드디어 마지막 실험입니다. 망치가 보이는데 네. 일단 주시죠. 네. 네. 타겟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테스트. 네. 그러니까 유리를 깼을 때 네. 비산이 얼마나 튀느냐. 네. 그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자, 안전하게. 자, 이제 제가 실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와! 밑으로 빠졌어요. 우와! 몇 번의 망치질 만에 산산조각 난 유리. 유림 씨, 엄청 놀란 것 같던데 괜찮나요? 와,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놀랬지만 프로답게 침착하게. 일반 유리는 이렇게 쳤을 때 그게 지금 밑으로 떨어진 거 보니까 아, 이거 근처에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되게 위험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일반 유리 실험했으니까 여기에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안전 접합 유리도 제가 한번 두들겨 볼게요. 오, 오. 자, 이제 두 번째 열차단 안전 접합 유리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우와, 어? 어이구? 아니, 이거 한 번 쳤는데 좀 다르네요. 혹시 아까 힘을 다 쓴 거 아닌가요? 담당 PD가 나선다면 파이팅!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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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힘을 가해도 금이 갈 뿐 외형은 그대로 유지해 건물의 견고함이 보장된다. 유일무이한 유리를 향한 끝없는 연구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공의 티켓. 마지막으로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유리의 발전을 들어봤다. K-글라스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기능성 나노코팅 유리 기업 성창환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 기능성 나노 소재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해외에서 유리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아왔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2015년에 함께 창업을 하여서 지금 함께 1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산업이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신감과 확신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외 많은 어떤 기업들의 기술과 특허 그리고 뭐 이런 사업 조사,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실제 저희는 20여 개의 산업재산권을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열 차단 접합 유리 그리고 항균 바이러스 코팅 유리, 다양한 소음 저감이 있는 유리들을 개발하여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유리의 발전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유리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경제성과 성능이 가장 우수한 대체 불가능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리에 투명한 유리에 반도체 공정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기술을 응용 접목을 하여서 유리가 가진 한계를 성능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기능성 컬러 유리 제품은 인류가 만드는 최초의 색상 유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는 생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대한민국의 K-글라스의 클래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무한한 발전. 그 중에서도 유리라는 신소재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이들이 K-글라스의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찬 기업 MC 박유림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차단 안전접합 유리로 견고해진 대한민국 소재 산업. 유리의 다양한 변신과 발전을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